13번째 과제입니다. 다음 무접점 회로를 우리가 유접점 회로, 시퀀스 회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출력을 보시게 되면 출력이 MC입니다. 근데 MC가 출력 조건이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온 신호가 입력이 되고 또는 MC 신호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가야 되는 거죠? 여기는 1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MC 출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여기가 1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따라서 오픈은 누르지 않았을 때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MC가 1이거나 혹은 온 버튼이 눌려지면 출력이 발생을 합니다. 이때 조건은 오프가 눌리지 않았다는 거죠. 즉 MC의 출력 조건은 이겁니다. 일단 오프가 바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곱하기 온 버튼이 눌리거나 또는 MC가 동작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자, 그럼 시퀀스를 그리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이런 회로가 되죠. 온 버튼을 누르고 혹은 MC의 자기유지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자, 그 다음에 비접점으로 오프가 있는 MC 자기유지 회로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.